Lego. Nugurka. Hi. Hi. Hello. Hello. 야호. 주목 소리 질러. 야호. 오메 소리가 나요. 아주 소지. 이야. 로딩 중이에요. 야호. 하이. 팀. 오. 누구신가요? 안녕. 오랜만 단체. 하이. 오랜만에 단체 V앱 연습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중간에 한번 똑딱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연습 중간에 이거 나우분들한테 무조건 알려드려야 할 네. 소식을 접해가지고 대박 소식이죠, 진짜. 네. 신나가지고 진짜. 라이브를 대박. 켰어요. 와우. 가이바. 박수 쳐줘요, 박수. 와, 굉장히 시끄럽다. 정말 크다. 가이바, 가이바. 이거 유빈이가 알려주세요, 그럼. 힘들어주세요. 네? 뭐예요? 저희 왜 저희가 이거 신나게 말해줘야 되나요, 진짜? 신나게 말해줘요? 네. 유빈이가 먼저 보여줘, 그거를. 유빈이가 VIP자고 했잖아. 우리가 얘기하려는 걸 유빈이가 먼저 해줘. 그럼 일단 나우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저희가 네. 등장하면은 네, 앞에 미래소년이 네. 있다. 딱 미래소년이 뭐 딱 나왔다. 안녕, 나우. 박수가 진짜 시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우리도 더 시끄럽지? 아니었어. 이제 킬라 노래 나온다. 킬라! 네. 이처럼 미래소년 이정열 김리안 함성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한미팅 때 함성할 네. 수 있어요. 강운대학교도 이제 함성 약간 공문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와. 그래서 레츠고 레츠고! 예. 우리 나우분들이 많이 많이 이제 환호해주시고 또 응원법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렛츠고! 리바플러스! 뭐 어디서 화성까지 가보자. 뭐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타이밍 왔어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약속, 이제 약속. 공부할 타이밍 왔어. 진짜로 해 주실 건가요? 해 주세요. 저희 정말 그때 킬라 Please. 킬라 그 있잖아요. 뭐요? 저희 그때 1주년 때 킬라 응원법. 아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정말 사실 기대 중입니다. 진짜 실제로 들으면 무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느라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우리가 처음 거야?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팬분들의 실제 함성은 포기 안 돼. 돈 내고 보러 왔는데. 포기 안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응원법 외워. 처음으로 들어보네. 들려줘. 뭘 처음으로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간다. 응원법 프롬포터로 띄워주시나요? 그거는 조금 이게 힘들 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핸드폰을 켜놔가지고 몰래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뭐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아 맞다 이거를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이게 맞아요. 뭐라고 하더라? 클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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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퍼라서 이걸로 클래퍼. 이제 이거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쨍쨍해요, 나쌤.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원래 함성 전에 이거 함성 안 된다 했을 때 만들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응원법을 다 외우지 못했다 하면 여기에 이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슬로건 뒤에 붙여가지고 미래소년 이야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드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모바일 티켓으로 나와가지고 종이 티켓이 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 뭐라 써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요. 티켓처럼 1.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2. 입장 전 체온 체크가 있어요. 3. 박수와 클래퍼로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여기에서 한옥까지. 4. 모든 음료 및 음식물은 안 돼요. 5. 모바일 티켓과 신분증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6. 모든 촬영, 녹음, SNS, 생중계 안 돼요. 7. 입장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진짜 티켓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포토카드처럼 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진들도 우리 마블러스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뷰티하네요. 랜덤일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랜덤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선물 드리는 게 꽤 있어가지고 마스크도 드리고 네. 포스터, 클래퍼랑 이 포스터. 포스터엔 이제 21명 21명에게는 이제 사인 포스터가 들어있고. 이제 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인 포스터가 있는지 없는지. 사인 맞아요. 랜덤인가요? 랜덤이죠. 21분께. 어, 마스크. 네. 행운아. 원래 줬었던 미래 마스크랑 다르네. 인터 퓨처. 그리고 마스크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오리지널 인터
이거는 팬미팅에 직접 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이거 포스터 다 드리는데 21명에게만 사인이 되어 있어요. 네. 맛있겠다. 포스터 너무 예쁘다. 나 꼭 갖고 싶어. 꼭 가져갔어요.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 지금 그 공카에서 이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 그거 이제 그거. 네. 그 팬미팅 오시는 분들만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과연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무슨 커버곡을 팬미팅에서 할지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맞추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해서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 맞아요. 무슨 선물을 드리죠? VCR도 랜덤 포토 티켓. VCR도 잘 보셔야 되고. 또 뭐야? 아 이게 이거 랜덤 포토 티켓 이거. 실물 티켓이 없으니까.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상품 막 세탁기 뭐야? 세탁기? 아 저희 무료 필요해. 무료 회원 체험 그건 뭐죠? 시험 기간 대신 응원 과목 시험 기간. 저희가 포토카드 시험 기간이구나. 저 시험 보고 왔잖아요. 세트 그거를 이제 맞추시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포토카드를 증정해 드립니다. 오 좋아요. 유빈이 중간고사 봤어요? 월요일 날 이제 시작해요. 오 자신 있어요. 사진 있어요? 네. 세탁기 주냐고? 세탁기 왜 나와? 엄마 예령이 세탁기 말해가지고. 아. 아니 형 저희 세탁... 주세요 저희 저희 집에. 저 숙소에. 저희 숙소에 세탁기 드릴까요? 아니 우리가 포토카드라고 했는데 뭔가 너무 작아진다. 여기서 나우 분들이 안마 의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니까. 안마 의자는 저희가 갖고 싶어요. 회사에는 있는데. Your 자신감 자신있게 몇 점? 에이 이런 거 물어보셨어 나오분께서. 아 에이 그건 안 되지. 꼭 살아남을게요. 어 지금 혹시 어디 가시나요? 혹시 군대 가시나요? 유빈이 10시까지? 맞아. 아 맞네. 아니요 이제 19살이잖아요. 네? 이제 19살이니까 괜찮아요. 저희 진짜 잠깐 네. 온 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다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도 형 밥 먹고 다녀요? 저요? 밥 잘 먹습니다. 진짜 밥 먹고 다녀요. 진짜 밥 잘 먹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와 시험 끝. 전 다음 주까지 시험인데. 와우. 얼마나 시험 보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수요일부터 화요일. 근데 저 수인 학교 갔잖아요. 30분 만에 팝핀 루틴 그거 다 외워요. 다 외워가지고 시험 봤어. 오, 오, 오. 멋있네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왜 이렇게 그 레슨 하고 와가지고 좀 힘든가요? 살짝 제가 살짝 텐션이 조금 낮아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이제 이러니까 다 흑발 같아 보이네. 야, 어. 다섯 명이? 네? 그러게 우리 거의 다 흑발이야. 뭔가. 이렇게. 우리 옆이 너무 세서 정수리 눈 보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하고. 어, 옆이. 형이는 약간 그래도 갈색미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맞아. 전 옆쪽색도 슬슬 올라오고 있어. 스포해줘라고 하셨는데 무슨 스포를? 안 돼요. 스포 하면 안 돼요. 맞아. 스포는 어, 왜냐면 퀴즈에 진짜 안 돼. 퀴즈 문제가 유출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멋잖아요. 네. 견디세요. 견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증정해 드리는 게 스포예요. 맞아요. 이게 스포지. 네. 이게 스포지잖아요. 문제? 이거 좋은 거. 소리 외칠 수 있는 거. 아 머리. 그래요. 푸른 바다 지금 돌아왔군. 어? 어 맞네요. 몇 곡 비밀? 아 이거 재미없잖아. 학교 컨셉 교복 입고 가게. 오. 와. 교복 입고 오세요. 교복 학교 입고. 컨셉이구나 우리가. 네? 지금 나우제예요 나우제 저희. 낮에. 나우제. 낮에. 권시아 씨야? 모르죠? 몰라 몰라. 모르죠. 몰라 몰라 몰라. 교복 입고 오세요. 치치 안 돼요. 교복 입고 오세요. 아, 아, 오, 교복 입고 와, 교복 입고 와. 명재 이민호.
드레스 코드는 교복입니다. 맞아요, 교복, 교복. 네. 야, 너 머릿결이 진짜 안 좋다. 어, 근데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망.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이 엄청난 소식을 알리려고 켰거든요. 맞습니다, 네. 왔어요. 함성 소리, 이 엄청난 함성 가네. 이 엄청난 스포 어떠십니까? 공부 열심히요. 네, 여러분들 응원법 진짜 기대할게요. 파이팅,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나머지 연습을 네. 나머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머지 공부로 응원법 공부해 와요. 바이바이. 시험 기간 시험 당일 날 만나요 저희. 일요일 시험 시간 때 만나요. 5시. 안녕. 4시까지 입장 가능. 5시까지 입장 와야 돼. 응원법 배우기. 참고.